같은 경우는 A1 같은 경우는 이제 3분 3라운드 이제 니키가 허용되는 그런 룰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준결승전이기 때문에 2분 3라운드 네 니키기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두 선수는 뭐 올해 2월 달에 한번 대결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문재 선수가 판정으로 승리를 했죠.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로우킥으로 김기량 선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김기량 자, 선수 미들킥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네, 리벤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확실히 세미프로 경기가 아마추어 경기에 비해서 월등히 선수들 실력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두 선수 모두 성인이고요. 그리고 경험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직전에 이제 A2 선수들하고 좀 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파워풀한 느낌은 좀 차이가 많이 나겠죠. 한번 경기를 했던 경기 선수들끼리 다시 경기를 하면 상대 선수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더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김기량 선수는 이문태 선수하고 경기 이후에 좀몇 차례 또 프로 경기를 또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문태 선수는 그를 이제 경력이 약간 중단된 상태인데, 자,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거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문택 선수 로우킥 공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듬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스피드나 이런 부분에서 이문태 선수가 확실하게 좋은 이미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김기량 선수가 파워적인 부분, 그리고 최근까지 경기를 하며 쌓아왔던 이런 이제 경기들이 얼마만큼의 이제 몸에 축적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관전포인트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스위치를 해서 살게요. 미들킥 지금 좋았습니다. 미드킥 좋았습니다. 네, 지금 미드킥은 정말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문택 선수가 킥, 김기량 선수가 펀치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문태 선수는 과거 경기랑 지금 경기랑 스타일은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지금 살짝 미끌렸죠. 김기량 선수가 아무래도 로킥 방어가 좀안 되는 편입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속 노리겠죠. 원투 지금 좋았습니다. 펀치는 너무 좋았습니다. 살짝 흔들렸죠. 네. 네, 파워적인 부분에서는 김기량 선수가 조금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1라운드 경기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3라운드까지 진행하려면 체력적 부담도 있을 텐데, 또 그걸 안배해서 경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두 선수가 그거를 안배를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문태 선수 입장에서도 한번 이겨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을 거고, 근데 김기량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물론 결승을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 시점에서 리벤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클 거예요. 아무래도 이문태 선수가 지금 경기 중간중간에 스위치를 하면서 이제 김기량 선수의 이제 왼쪽 남아있는 앞다리 로키를 계속 노리거든요. 이제 김기량 선수는 그 패턴을 읽어서 좀더 강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을 바탕으로 한 펀치 연타가 필요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앞다리 로킥에 대해서 그거를 맞고 나서 그 대처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일단 1라운드는 대등했죠. 2라운드 시작합니다. 네. 이문택 마우스피스가 맞았네요. 네,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마우스피스를 깜빡한 거는. 김기량 선수 펀치로 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김기량은 지금 받아치기 위주로 많이 김기량 지금, 선수 오! 하이킥. 지금 하이킥 좋았습니다. 지금 하이킥은 카운터 느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 2라운드에는 김기량이 좀더 네. 압박을 하고 있죠. 방금 지금 서로 어퍼 공격 카운터 좋았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왼손 훅까지도 김기량이 좋았고요. 자, 이문택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김기량 펀치에. 선수가 보고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네. 자, 킥에 미스가 나는 과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문택이. 자, 리듬감 자체가 1라운드에 비해서는 이문태 선수가 2라운드에는 리듬감이 많이 떨어져 있죠. 자, 지금도 김기량이 네, 따왔습니다. 김기량 선수는 펀치 원투가 몸에 네. 정확하게 몸에 익혀진 것 같습니다. 근데 김기량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도 저 20전에 넘는 류민영 선수에게 물론 KO 패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연타를 통해서 한번 흔들렸게 했던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 경험의 감각은 분명히 살아있을 겁니다. 원투 좋았습니다. 자, 리듬을 가져왔죠, 김기량이.
자, 이문택의 펀치는 전체적으로 오픈블로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문택 선수가 휘두르는 걸 보고 김기랑 선수가 반격을 네. 하는 느낌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맞을만하다. 어우, 지금 왼바 하이킥은 너무 좋았죠. 지금 미들킥까지도 좋았습니다. 자, 김기랑 선수는 미들킥 하이킥을 골고루 섞어주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최근까지 뭐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탔을 때도 제가 김기랑 선수의 경기를 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전에 이제 대전에서 킥복싱 그리 강한 이제 유민혁 선수의 경기를 통해서 그 쌓아왔던 그런 이제 분명히 그는 이미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킹라이트에서 이제 이렇게 만만치 않은 안성현 선수와 경기 때도 카운터 하이킥으로 그 케어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문택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경기 이후에 이제 경기 텀이 없다는 거죠. 그런 실전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은 김기랑 선수가 2라운드에 보여줬고요. 그렇지만 3라운드 이 부분은 어찌 될까요? 자, 마지막 이문택 선수는 3라운드에 이제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만회할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지금 저희가 보는 모습에서는 김기랑 선수는 체력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로스가 없는 모습이고요. 이문택 선수는 지금 링에 기대서 있는 모습이잖아요. 펀치를 크게 휘두르다 보면 아무래도 체력도 많이 떨어지게 돼 있죠. 네, 그러면서 히트가 되면은 괜찮은데 히트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부담이 있을 겁니다. 펀치 연타 좋았습니다. 지금은 서로가 좋은 펀치 냈습니다. 자, 지금 미들킥 타이밍까지도 좋았고요. 자, 맞받아 치는 과정에서도 네. 김기량 펀치 선수의 펀치가 더 적중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왼발 미들 좋았습니다. 자, 지금 크로스 서로가 투훅으로 같이 이제 걸어내는 것 굉장히 좋았고요. 자, 이문택 선수는 크게 휘두르면서 지금 한 방을 노리는 것 같은데. 네, 근성을 보여주고 있죠. 김기량은 이런 타이밍이 미들킥 좀 살려야죠. 네, 이문택 선수가 지금 연타를 치는 과정에서 밸런스가 좀 로우 밸런스가 되고 있거든요. 미드킥 살려야죠. 미드킥 살리다 보면은 미드킥 그렇죠. 요래 살려야 되죠. 자, 이문택이 근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체력적인 로스는 분명히 본인한테 더 있었지만은 지금 상당히 좋은 근성을 보여주고 있죠. 자, 마지막 승부를 내야 될 타이밍이 김기량 왔습니다. 선수도 어느 정도 지친 모습입니다. 그래도 두 선수 모두 근성 있게 잘하고 있죠. 지금 김기랑이 맞췄고 지금 이제 이민택이 네. 카운터 있었죠. 자, 정타를 서고 주고 받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네. 자, 몰리는 상태가 되지만은 크린 히트는 김기랑 쪽이 좀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훅에 걸렸죠. 지금은 데미지가 좀 있습니다. 이문택이. 굉장히 좋은 근성으로 지금 자,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쏟아붓고 3라운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한번 대결을 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금 어제 보면은 최대치의 근성을 좀 많이 보여줬죠. 전체적인 크린 히터는 김계량 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심판의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결승전은 누가 올라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조금은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3라운드에 이문태 선수가 조금 더 근성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오늘 연장에 간다는 부분이 있는데 글쎄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승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체력적인 부분에서 누가 좀 더 잘 준비되어 있느냐 그 부분에서 한번 판단할 건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연장 승부는 결국에는 체력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경기 링에 안 올라가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기에서 2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 체력이 소모되는지는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렇죠. 격투기라는 게 뭐 본인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긴장감과 두려움 이런 부분을 극복하면서 해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체력 소모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멋진 경기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단두대 라운드입니다. 네, 서로에 대한 파악은 끝났을 것 같고 김기량 선수, 이문택 선수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압박을 먼저 해야 됩니다. 로우킥으로 또 펀치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이문택 선수. 네. 압박도 중요하고요. 클린히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문택이 근성이 있게 앞으로 나가봤습니다. 결국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한테 아무래도 가산점이 있을 것 같네요. 먼저 뻗어야죠. 누가 됐든 먼저 뻗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뻗어서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 좀 더 많이 이제 타켓에 이렇게 구사를 하느냐 여기서 굉장히 점수를 많이 줄 거고요. 이제 그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클리니트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경기량 크게 휘둘렀습니다. 아, 로키. 아, 지금 연타에서 로키까지는 경기량 좋았죠. 두 선수 모두 됐어요. 너무 많이 기다립니다. 아, 지금은 이제 미끌렸고요.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자, 어퍼. 오, 지금 어퍼 까지는 김기랑 따왔죠. 오, 지금 라이트 좋았습니다. 지금의 김기랑의 라이트 카운터는 좋은 카운터가 있었습니다. 김기랑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자, 코너에서. 예, 오, 지금 이문택이 좀 따왔죠. 1진 1패입니다. 이제는 들어가서 쳐야죠. 아, 오, 미들킥. 지금 왼발 미들킥 맞춥니다. 아, 미들킥. 네. 아, 원투. 또 미들킥. 아, 미들킥의 포인트가 좋았습니다. 오, 지금 자, 오른발 미들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연장 경기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심판들이 채점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누가 이기더라도 2대0에서 2대1 스플릿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링 중앙을 선점했던 것은 이문태 선수가 좀 많았고요. 클리니트는 김기량이 좀 많았습니다. 스플릿이죠. 네. 조금의 클리니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조리 또는 스플릿 판정을 예상을 했죠. 아무래도 이제 부심 이제 보는 이제 부분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압박하는 모습에서는 이제 이문태 선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클리니트 이런 부분에서 김기량 선수가 약간의 점수를 더 받았습니다.